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보통의 항원에 대해서 너무 과한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TNF-알파 같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들이 너무 많이 발현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제는 TNF라는 물질과 관계되어 있다. TNF는 종양 괴사인자의 약자로 염증 반응과 관계하는 물질이다. 상처가 났을 때 열이 나거나 종양이나 패혈증과도 관련된다. TNF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제는 TNF-알파에 작용하는 약이다.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 생기는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면역 세포들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을 높이는 TNF-알파의 활성도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치료약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TNF-알파의 농도를 낮춰 과도한 면역 반응을 줄여주는 약이다. 대장 내벽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던 물질의 작용이 줄면서 허물어진 장벽도 다시 회복된다. 면역의 항상성이라는 것은 저울의 중심추를 잘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면역 질환인 경우에는 수의 기울기가 면역 반응이 더 센 기운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시 균형추를 맞추는 치료가 현재까지 나온 치료제들의 역할입니다.